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예, 오늘도 주무러 가고 있습니다. 벌써 아침 저는 기온이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오늘 또 이 포항 쪽에는 또 이런 후속구의 화재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 당하신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해마다 뭡니까? 다가오는 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궁금증이 많죠. 예, 그 해마다 수십 년에 또 상담을 하면서, 예, 그래서 오랫동안 철학관을 하면서요. 그해 오는 뭡니까? 어떤 띠도 있지만 매들생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방송이 될까 싶은데요. 30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매해 오는 그 달의 운세가 있습니다. 그 달에 가장 빛이 나는 사람들이 어떤 띠의 운세보다는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띠는 12띠가 나누어지고 12달이 나누어지지만요. 매들생은 한 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 적중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가장 행운의 띠도 있지만 행운의 달을 매들생이 태어난 사람들이 행운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은 뭡니까? 푸른 뱀이죠. 바로 화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꽃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현상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내년에는 가수들, 연예인들, 그죠? 그다음에 연극, 희극 뭐 이렇게 그죠? 뮤지컬 이렇게 하는 화려한 어떤 빛을 내는 사람, 조명을 이렇게 내는 이런 사람들이 2025년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뭡니까? 꽃이 이렇게 만발하는 그런 해에는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거죠. 특히 여인들 중에서도 또 매달에 태어난 분들이 더 또 돈벼락을 맞고 대박이 태어나겠죠. 그죠? 또 그런 분들이 그 달에 또 개업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 뭔가 느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은 굉장히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2025년 어떤 띠가 어떤 달에 태어난 분들이 가장 행운에 잡을까요? 그것을 30년간의 노하우를 여가 없이 천기 누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첫째 띠로서는 원숭이 띠, 쥐띠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터 오는 삼재가 있죠. 돼지띠, 양띠, 토끼띠가 삼재인데요. 삼재에 태어났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토끼띠, 양띠, 돼지띠만 음력 11월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음력 7월생. 이런 분들은 다 복삼재가 되는 겁니다. 어느 띠를 고사하고 음력 7월생과 음력 11월생에 태어난 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토끼띠, 양띠, 돼지띠를 태어나더라도 음력 7월과 음력 11월에 태어난 분들은 다 복삼재가 되는 겁니다. 그 삼재보다 더 위에 것이 우리가 포장을 쳐서 막아준다는 거죠. 큰 우산을 해주는 겁니다. 내년에 바로 원숭이띠와 쥐띠가 천을 기인 이란 하늘의 운세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비바람은 하늘의 운세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돼지띠, 양띠, 토끼띠를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력 7일과 음력 11일에 태어난 분들은 더욱더 복삼재로 되어서 더 많이 일어날 것을 증기누설 해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돼지띠, 양띠, 토끼띠라도 음력 7월입니다. 음력 11월입니다. 11월에 태어난 분들은 모든 분들이 복삼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좋은 띠는 닭띠와 소띠가 되겠죠. 이분들은 내내 이사운이라든가 매매운이라든가 시험운이라든가 결혼운이라든가 연애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로 옵니다. 그러니까 닭띠 다시 말씀드리면 원숭이띠, 쥐띠, 닭띠, 소띠가 되겠죠. 이런 분들이 내내 큰 행운이 잡고요. 노또 복고이라든가 또 뜻하지 않는 큰 재물이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띠도 그렇지만 또 달운이 있겠죠. 바로 음력으로 말씀드립니다. 음력 4월생, 7월생, 8월생, 11월생, 12월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력 4월에 태어난 분들 무슨 띠를 가졌더라도 내년 음력 4월에 태어난 분들 음력 7월생, 음력 8월생, 음력 그죠? 11월생, 12월생 이 다섯 달 태어난 분들이 내년에 굉장히 뭐 큰 행운을 잡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띠를 태어났든 간에 음력 4월생, 음력 7월생, 음력 8월생, 음력 11월생, 음력 12월생 이런 분들이 크게 행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태어난 일진을 아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가 태어난 일진이 뭡니까? 자, 을이나 기일입니다. 을이나 기일에 태어난 분들이 그죠? 그런 분들의 행운을 잡는데 특히 내년에 을목으로 태어난 분들 있죠. 을목에 만약에 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을의 일주 그죠? 을미 일주, 을사 일주 그죠? 을류 그다음에 을류 일주, 을축 일주 이렇게 무슨 어떤 일주로 그죠? 을묘도 되겠죠. 무슨 일주를 태어나 을목으로 태어난 분들이 내내 굉장히 큰 행운을 잡습니다. 그 띠도 있고 달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일주를 그럼 일주를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예, 댓글을 주시면 제가 어느 일주를 태어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음력 양력인지 이렇게 분별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 나는 그냥 몇월 며칠인데 뭐 이렇게 또 질문하면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력 양력을 구분해서 내가 태어난 이 어떤 날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일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을목으로 태어난 분들이죠. 을 그죠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을축일 이렇게 여섯 분들이 되겠죠. 여섯 일주로 태어난 분들이 우리나라 그러면 뭡니까 소위 말해서 한 5분의 1 정도는 포함이 된다고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내년에는 큰 대박에 태어날 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수로는 음력 4월, 7월, 8월, 11월, 12월생이 되고요. 띠로서는 원숭이 띠, 쥐띠, 닭띠, 소띠가 됩니다. 그러면 또 2025년에 행운의 숫자도 있죠. 복근을 좋아하시면 로또 복근 좋아하시는 분은 3827을 씁시오. 그 3하고 8입니다. 38 이렇게 3이 되겠죠. 8. 예, 그 다음에 2와 7이 됩니다. 그죠? 3827입니다. 그러면, 홀수는 3827을 써도 되고요. 예, 우리가 또 이 짝수로서는 23이라든가 32라든가 27이라든가 이렇게 또 이 조합을 할 수가 있겠죠. 3827입니다. 그럼 어디에 살까요? 복권 사는 방향은 본인들이 사시는 방향에서 북쪽으로 가셔야 돼요. 2025년 대장군은 동쪽에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문살, 초상 이런 거 있죠. 이런 안 좋은 살들은 남남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시는 만약에 내가 강남에 산다. 그러면 강북에 사서 가서 로또를 사는 겁니다. 그것도 로또도 뭡니까? 이렇게 막힌 중간에 엮여 있는 점포들 있죠. 여기서는 당첨 확률이 잘 없어요. 이런 각지에 사야 됩니다. 이렇게 편의점이나 휴대폰 가게 많은 곳이 있죠. 이런 각지에 가서 로또를 사시야만이 확률이 더 높다. 다시 말씀드린 행운의 숫자는 3자, 8자, 2자, 7자가 되고요. 행운의 단은 4월 7 음력입니다. 음력 4월, 7월, 8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이 내내 큰 대박이 생깁니다. 또 행운의 띠는 원숭이 띠, 쥐띠, 닭띠, 소띠로 태어난 분들 이 네 띠가 내년에 큰 행운을 맞으리라 봅니다. 또 그리고 내년부터 오는 뭡니까 돼지띠, 양띠, 그죠 토끼띠가 삼재죠. 삼재 중에서도 음력 뭡니까 7월하고 음력 11일에 태어난 분들은 모든 분들이 복삼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더 크게 홀홀 일어나리라 봅니다. 삼재라 해서 다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삼재 중에서도 매달생이 복삼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띠, 양띠, 그죠 돼지띠를 태어났 하더라도 음력 11월 12일 그죠 음력 7월 11월입니다 음력 7월입니다 그죠 음력 그 다음에 음력 11월입니다 11월에 태어난 분들이 내내 큰 대박을 이루고요. 매매라든가 이사라든가 또 금전운이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그죠 결혼 이런 것도 2세를 보는 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모든 또 매매 이런 거 그동안 안 팔렸던 것도 부동산 있죠. 이런 매매운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 우리가 삼재라 하더라도 돼지띠, 양띠, 토끼띠죠. 이런 분들을 하더라도 음력 7월하고 음력 11월에 태어난 분들은 모두가 복삼재에서 삼재의 나쁜 기운을 다 벗어나리라 합니다. 전 세계 아마 최초의 청기 누설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30여 년간 어떤 실제 상담을 하고 실제 철학관 하면서 연구를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내년의 행운의 달은 음력 4월, 7월, 8월, 11월, 12월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죠? 어느 무슨 띠든 12띠에 무슨 띠를 가졌든 음력 4월, 7월, 8월, 11월, 12월 태어난 분들은 내내 큰 행운이 따릅니다. 그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어떤 복근을 살아가실 때는 북쪽으로 가시고요. 사시는 데서 북쪽으로 가시고 행운의 숫자는 바로 3하고 예, 8자입니다. 3, 8, 그 다음에 2하고 7입니다. 3827이라는 숫자를 27번도 되겠죠. 38번도 되겠죠. 그죠? 3827도, 27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조합을 하시면 크게 행운이 오리라 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해보면 어떤 띠가 무조건 다 나쁘다는 삼재가 다 나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요. 그거 정말 잘못된 일이고요. 그죠? 삼재가 웃을 일이죠. 그래서 삼재 중에도 복삼재가 오는데 무엇 때문에 복삼재가 온지 아직까지 설명한 어떤 영상이 없죠. 그래서 삼재라도 음력 그죠 7월하고 11월생은 더 큰 기운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 삼재의 기운보다도 하늘의 큰 천을기나 기운이 막아줘서 더 그 운이 뭡니까 우산이 우산 역할을 해줘서 복삼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7월하고 11월에 태어난 분들 돼지띠, 양띠, 토끼띠 분들은 내내 큰 오히려 더 그 몸의 행재수가 더 많이 일어나고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고 또 돼지띠, 양띠, 토끼띠가 아니고 일반띠로 태어난 분들이라도 내년에 음력 11월하고 음력 7월하고 두 달입니다. 음력 7월, 11월에 태어난 분들은 큰 행운이 따르라 봅니다. 그동안 막혔던 모든 소원한 일들이 있죠.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물꽃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결혼이 안 된 사람, 재혼이 안 된 사람, 시험이 안 된 사람, 승진이 안 되는 사람, 그동안 부동산 매매가 안 된 사람, 또 건강이 회복이 안 돼서 지금 건강으로 엄청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내년에 음력 7월하고 음력 11월에 태어난 분들은 바로 하늘에 큰 기운이 와서 그분들은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고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몸 아픈 사람은 좋은 의사님을 만나는 거고 또 좋은 한의사를 만나는 거고 좋은 약재를 만나는 거고 좋은 영상을 만나는 거고 또한 좋은 운동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뭡니까 크게 오르게 활성화되고요. 또 내년 여행업이 또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 내내 뱀이죠. 뱀은 저 겨울에 뭡니까 9월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 지구를 만나서 그렇죠. 그죠? 뱀띠에는 맨발로 맨손으로 땅을 많이 밟으면 건강을 회복이 많이 되리라 봅니다. 뱀처럼 그냥 땅에서 그냥 맨손으로 예, 맨발로 땅을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년에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행운을 잡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행운의 숫자, 행운의 방향, 그죠? 행운의 띠, 행운의 달, 그죠? 행운의 운동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 좋은 달은 음력 4월, 7월, 8월, 11월, 12월 좋은 띠들은 원숭이띠, 쥐띠, 닭띠, 소띠 행운의 숫자는 3, 8, 2, 7. 예, 행운의 색깔은 청색, 붉은색입니다. 청색하고 붉은색 옷을 많이 입으시면 행운이 따르라 보고요. 행운의 방향은 북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용을 하시면 되고 또 돼지띠, 양띠, 토끼띠를 하더라도 음력 7월하고 음력 11월에 태어난 분들은 큰 복삼재로 와서 크게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예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뭐 팩트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내내 삼재라 해서 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잘못됐고요. 또 어떤 띠가 어떤 해야 전체가 다 어떻다면 그것도 예, 그 참 웃을 일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4월, 7월, 8월, 11월, 12월생들이 내내 큰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원숭이띠, 쥐띠, 닭띠, 소띠 분들이 큰 행운을 잡으리라 보고요. 행운의 숫자는 3자, 8자, 2자, 7자고 행운의 방향은 북쪽으로 가시고 행운의 색깔은 가실 때 꼭 청색이나 붉은 옷을 입으시고요. 그죠? 그렇게 마시면 되겠고요. 항상 돌아가는 삼각지, 각지에 있는 곳에 가서 로또를 사시면 더 확률이 더 높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을사년의 행운의 띠와 행운의 숫자, 행운의 방향, 그죠? 행운의 달까지 다 일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모든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고요. 또 내년에 또 이렇게 뭐 비행띠에는 맨발 그렇게 맨손 이렇게 흙을 만져서 건강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과 알림을 주셔서 각 디벨 운세, 다음 운세를 또 기도해 보시죠. 30년간 노하우를 여과 없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